근데 뭐, 곧 갚으면 다 끊어야 돼. 핑계도 없네요. 빚이 안 갚을수록 담배를 끊고 열심히 해야지. 아,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은 뭐 더 잘할까 그냥 자꾸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게. 그래 하루에 뭐 한두 가지나 필통 말통이에요. 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 보고 불쌍하다는데 난 서울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 불쌍더라. 얘는 밤낮 줄 알아 돈 거마치 들여놓고 사람 둘이가 바빠가지고 누말 때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아유 돈 그 내가 이러든 돈 거마치 가지면 가만 정기 예금 해놓고 이자만 뜯어도 둘이 편안하게 놀러 다니면 사겠는데 둘이 갖고 보면 얼마나 바쁘든지 가보면 만날 고생만 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술도 많이 줄이고 일주일에 뭐 얼마나 먹는데 뭐 맨날 저녁마다 뭐 나간다는데 뭐 나가서는 이제 흔히 가오다시 잡고 이제 좀 먹고 전 또 싹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남대리라예요. 술집이 가면은 그 뭐 돈 뜯어 먹으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또 먹고 뭐 뭐 취해가지고도 또 먹고 이러지. 맞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집도 안 가고 이제 술 먹다가 그냥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 가만계 밤하. 우리 남서방 나무랄 때 하나도 없는데 술도 좀 줄이고. 네. 건강을 위해 해가지고 담배도 좀. 네, 담배도 거의 안 피는데. 끊으려면 딱 끊어버려야지. 네. 그거 뭐 시지부지. 빚 다 갚으면 끊으려고 그래, 빚 갚으면. 내가 밥을 차릴게. 아이고. 그 처형은 오면은 맥주랑 소주도 한 잔씩 하죠. 그 집에? 네. 그 집에서 나가면 먹어도 집에 오면 절대 입에 안 돼. 우리 사원은 여기 오면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정님이도 안 오고 했으니까 정님이 때문에 못 먹었지 뭐 오늘 한 잔 먹어야 되겠군. 술 끊었다 안 돼. 거의 끊었다 안 돼. 뭐 술? 술? 아야야야. 내가 날 들고 가 나지. 원래 프라이드를 좋아하세요? 양념을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뭐 그래요? 먹어서 못 먹는다니까. 아, 치킨 반 프라이드 반으로 갖고 왔어요. 아, 제가 아까 봤거든요. 여기 맥주랑 있는 거, 소주. 아니, 없어. 저, 아니, 없어. 여기 있네, 여기 맥주. 그것도 얘나고. 좀 소주 무섭구나. 안 줄라 했는데. 예? 예, 내가 다 봤어요, 진짜. 봤어. 진짜 우리 정은이 엄마가 고생 많이 했죠. 내가 레지던트 1년차 막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한 잔 보여줄까? 네. 이 소주잔 아니잖아. 아니 여기 소주잔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야 그래? 여기다만 넣으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드릴게. 네, 예. 이것만 넣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 그 유명한 폭탄주라고. 누구 말 때나 우리 친척들이 뭐 잔에 나오는 거 보고 뭐 숙소리 많이 한다고 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백납을 본다 하지. 약. 이렇게 해야죠. 술 먹는 걸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어떤 분 공항 파혼해 들었단 말이야. 공항 파혼해 들었단 말이야. 최근 우리나라 귀여운 남성 3명 중에 한 명이 장소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 갈등. 그렇다면 장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거 방법 있죠. 어떻게 해요? 저희 백년수님이잖아요.
1박 2일 보내는 거예요. 신랑들을. 1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러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좋잖아요. 장소 갈등 없어집니다. 누가 소화.